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창영조 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창영조 씨의 시조는 신라 진평왕의 사위로 알려져 있는 조계룡입니다. 시조 조계룡의 출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림학사 이강옥의 딸로 이름이 예항인데, 예항은 창년헌 고암촌 태생으로, 그녀가 자라서 홍기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배 안에 병이 생겨 그것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화항에 용지라고 하는 못에 가서 모욕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병은 완치되었는데 몸에 태기가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배에서 너무 창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한 장부가 나타나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해 왕의 아들 옥결이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낳아서 잘 기르면 자라서 장차 재상이 될 것이며 자손 만대 번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열 달이 차서 아이를 낳으니 용모가 준수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겨드랑 밑에 조자가 뚜렷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학사가 이상하게 여겨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왕도 기이하게 생각해서 성을 조로 하사하고 용지에서 모욕하고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이름을 계룡이라고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조계룡이 자라서 진평왕의 부마가 되었고 벼슬이 태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후산들은 본관을 창령으로 하여 대를 이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문헌이 실전되어 조계룡의 후손 조겸을 일세로 하여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령조씨는 조선시대만 해도 110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유명한 인사들을 다 열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분만 초기 표에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유명한 조식 선생의 일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식 선생 제자 중에 정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조 임금 당시의 좌의정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면은 다른 대신들은 모두 몸을 도사리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정탁 선생만은 극구 별명을 하여 이순신을 구해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릴 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천자책을 들고 조식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러 갔더니 당연히 서당으로 데려가서 글을 가르쳐야 할 텐데 그날따라 조식 선생은 정탁이를 서당 뒤로 뒤로 가서 대추나무에 메어뒀던 암송아지를 한 마리 풀어서 정탁 선생에게 주었습니다. 어린 정탁이지만 너무 놀라서 선생님 이 송아지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정탁 선생은 웃으면서 정탁이야, 자네는 너무 성질이 급하고 또는 너무 말도 빨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송아지에게 배워 하고 송아지를 한 마리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자에게 송아지 같은 큰 물건을 주는 선생님은 아마도 조식 선생 빼고는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남명 조식 선생의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여인위선이라.
남과 더불어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나만이 아니고 남과 함께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의 범위와 강도가 더 많아지고 더 커져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예, 오늘은 장영조 씨 집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